파크 선발 라인업 알아보겠습니다. 이범용 골키퍼 이경렬, 김종혁, 노행석, 전성찬, 주세종, 유지훈, 유진호, 김용태, 윤동민, 한지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선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에는 김성호 주심이 수고해 주시겠네요. 오늘 경기는 미드필드에서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오르샤 돌파. 아,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오르샤 크로스. 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부산 아이파크의 지금 수비수가 지금 한 골 막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유지훈 선수가 굉장히 손상까지 대체 위치로 빨리 빨려 들어갔어. 한 골을 막은 거나 다름없는 주세종의 공을 뺏어냈습니다. 오른쪽 내줍니다. 안영호. 자, 열렸어요. 자, 왼발로 밀어주고 직접 들어갑니다. 안영호. 안영호의 돌파. 자, 들어가는데 잡았어요. 걸렸어. 가라마치. 이범용. 이걸 막아내네요. 13명을 벗겨내면서 감각적인 슈팅, 인물적인 감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범용의 멋진 선방이 있었습니다. 정성민 오른쪽 공간 쪽 잘 봤습니다. 최효진 안쪽으로 접죠.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자, 접어갖고 치고 들어가다가 자 느리나면 자 함께 보시죠. 살짝 접지 않습니까? 네. 접어갖고 치고 들어가다 크로스로 오르는 척하면서 바로 슈팅 간 거예요. 아, 좋네요. 측면에서 김용태 크로스. 오른발. 자, 오. 논스톱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한지호. 자, 감아줍니다. 헤딩! 자, 오! 자, 안영호. 최유진은 오버래핑이 있고요. 안영호 슈팅! 바로 가요! 1범용! 계속해서 돌파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범용이 바깥쪽으로 쳐냈습니다. 안영호 올려줍니다. 터치! 오! 자, 반칙 선언 안 됐죠? 네. 날씨가 이제 조금 싸늘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남대 부산의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헤딩 경합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밀어줍니다. 자, 잘 찔러줬죠. 오른발 막아냅니다. 홍인하여 다시 넣어서 슈팅. 자, 동점골. 1대1 동점입니다. 자, 부산이 이대로 물러설 수 없거든요. 그렇죠. 끝내줬고요. 바로 슈팅인데 이거를 김병직 골키퍼가 잡아내지 못하고 뛰어들어온 탄력을 위해서 발을 그대로 갖다 댔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지호 짧게 내주고요. 다시 받는 한지호. 한지호 슈팅 떴습니다. 연결됐죠. 이정호입니다. 스테보에게 연결되는 헤트트릭인가요? 네. 이범용의 멋진 태클이 나왔습니다. 이범용이 빨랐어요. 야, 주세종 어드밴티지 적용됐죠. 네.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5 현대올뱅크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